오늘 모니 2024년도 5월 13일 기사입니다. 미 상원 의원 이스라엘 지원 중단에 일일 원자 폭탄 투하는 옳은 결정이라는 기사인데요. 미국 공화당 소속 한 상원 의원이 이스라엘 무기 지원 중단 결정에 일본 원자 폭탄을 투하를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은 지난 12일 현지 시각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해 전쟁을 끝내기로 결정했고 이는 옳은 결정이었다 라고 이스라엘이 유대 국가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일 것을 우려해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레이엄의 의원의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무기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하마스 전략을 고려할 때 가자지구 내에 민간인 사망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간인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앵커 지적에 그는 생존을 위해 3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유대 국가에 무기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지원 제한은 이란과 하마스를 대담하게 만들었다며 유대 국가가 파괴될 수 있는 시기에 무기 공급을 거부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사상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지난 12일 MBC 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일본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전쟁을 끝낸 결정은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유대 국가로서 생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면 무엇인지 해도 괜찮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나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것에 대한 미국의 일본의 핵 투하는 일본의 전쟁을 끝내게 하고 식민지나 일부 침략으로 일본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하던 국가들이 해방이 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상대로 수많은 난민촌에 공격을 하여 피난민들이 죽고 생명에 희생당하고 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 미국이 군사무기를 더 지원한다는 것은 전쟁을 더욱 잔인하게 하고 커지고 주변국이 합세하는 대규모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 미국은 군사 지원에 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손을 떼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흥정은 한국 속담에 흥정은 붙이고 싸우면 말리라고 했습니다. 싸움을 계속 부채질하고 더 갖다가 새로운 군사 무기를 갖다 주면서 싸움판을 더 키우는 것은 이쪽 저쪽 벌써 이란이 그 하마스에다가 이게 이스라엘 갖다 공격하고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이제 같이 합세하면 그렇게 해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불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로 축소시키고 이제 자기네들이 협상해서 끝내도록 하는 것이 미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거죠. 머니에스 2024년도 5월 13일자 기사로 미 상원 이스라엘 지원 중단에 일 원자폭탄 투하는 옳은 결정이라는 데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